봤어요. 힘 났죠? 목소리 듣기만 해도 좀 깜짝 놀랐어요. 엄마 아빠가 안 찍고. 응? 엄마 아빠는 안 찍고 할머니 할아버지 찍어줬는데 자주 경기 보러 오거든요. 조카가 엄청 경기 보는 거 좋아하고 해서 그래도 힘이 엄청 됐던 것 같아요. 아, 저, 아니 그러니까 스쳐서 봤는데 좀 웃겨가지고 뭐지 싶었죠. 그래. 그래도 보니까 좀 힘이 나던가요? 네, 힘 많이 났죠. 그래서 누나가 그거를 제 가족 단톡방에 있는데 누나가 모르고 그 영상을 올렸나 봐요.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누나가 절대 단톡방 들어가지 말라고 너 빨리 나가라고 이러고 뭐지 했는데 제가 혹시 미리 볼까 봐 단톡방 나가라고 한 거구나 이제야 알았죠. 아, 제대로 못 봤어요? 제대로 못 봤어요. 아 진짜요? 몸 풀고 있어서 조금 보긴 했는데 아 그렇죠. 이거 언제 찍었나 싶으면서도 되게 좋더라고. 아 언제 찍었냐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이게 해주더라고요. 이제 찍었다고 하더라고요. 감동받았어요. 아 보긴 봤어요. 너무 이쁘더라고. 너무 귀여웠어요. 제 귀여웠던 것 같습니다. 바로 안쪽으로 웃어야죠. 아 근데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예상을 했거든요. 보호자 번호를 물어봤을 때 제가 아빠 번호를 알려줬는데 아빠가 아 먹겠구나 했는데 30년 살면서 아빠한테 영상으로 사랑한다는 걸 처음 들어가지고 거의 좀 약간 어색하긴 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힘이 나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걸 다들 선수들도 다 똑같은 감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좀 민망하죠. 항상 보지만 민망한 것 같아요. 네. 너무 어색해 보여가지고 올라프 닮았던 소리 엄청 많이 들린다면서 누가 그래요? 핸들이 캐릭터성이 있는 거는 좋은 거 같다고 생각해요. 네. 아 이거 새로 한 거요? 장민국밖에 안 보여가지고 평소에는 차분하게 잘 있다가 카메라 딱 켜니까 사람이 변해가지고 확실히 유튜브 개인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. 루틴이 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또. 저는 좀 일찍 출근하고 있고 요즘 잘 안 태워주더라고요. 혼자 빨리 나가서 하길래 경기 때 말고도 잘 안 태워줘요 요즘. 아 그쵸. 요즘 빵 많이 했을걸요? 강현이한테도 하고 네. 아니 이제 빵 많이 하던데 자신감이 애들한테 아무도 없을 때 장난식으로 한 번씩 아니 근데 저한테도 말고 다른 차한테도 이제 아, 무슨... 많이 올라와서 이제 운전의 지식이 많이 쌓여서 절대 안 해. 얘가 가끔... 옆에서 눌렀어요. 무슨 얘가 이렇게 근데 가끔은 저희한테 대신 눌러줘요. 제 대학 때도 찢어졌었거든요 여기. 근데 이번에 또 찢어져가지고 눈썹이 약한가? 열심히 하는 만큼 상처가 있네요. 나도 상처 많은데 어디 어디? 너 급하게 찾는 거 아니야? 네, 아, 있나 봐요. 상처, 제일 큰 상처. 여기 가려져 있는 상처. 알죠? 아, 기억은 나죠. 왜냐면 한 번밖에 없는 드래프트여가지고. 근데 저희 때는 또 1월 드래프트여가지고. 그리고 또 저희 앞순위에 잘하던 선수가 많아가지고 그날 엄청 취임도 많이 왔었거든요. 팬들 아시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좀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. 또 아시는 분이 또 같은 팀에 계셨어가지고 1순위보다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드래프트였어요. 네, 드래프트 기억나죠. 엄청 긴장됐던 것 같은데요, 그때는 진짜. 엄청 긴장했고 전날에도 엄청 긴장했고 현장에 갔을 때는 긴장했던 기억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. 기억나죠. 당연히 기억나죠. 네. 내심 LG 올 것 같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상 소감도 약간 살짝 생각해놨거든요. LG 오게 돼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첫 시즌을 보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직까지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. 아 우리 드래프트 저밖에 안 남았죠. 2009년 2월 3일 날짜까지 기억나요. 그날은 잊을 수가 없죠. 처음 뛴 날이니까 드래프트 된다는 생각은 당연히 있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되게 긴장되더라고요. 그냥 좋은 추억이죠 그냥.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단 팀에 빨리 적응해야 할 것 같고 감독님이 시키는 플레이를 잘 수행할 생각입니다. 당연히 떨리기도 하긴 하는데 워낙 슈터 형들이 많으니까 되게 그런 게 기대가 많이 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강현이랑 친구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처음 온 만큼 되게 열심히 하고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친구인 것 같아요. 앞으로 잘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준식이가 SK 사람들 얘기만 하고 제 얘기는 안 했더라고요. 막 잘 챙겨주려면 요만큼만 챙겨주려고요. 착하고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염상이 기염상.